앞으로 15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15분. 학생들의 마음이 급하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늘따라 시간은 왜 이리 빨리 가는지. 역사신문 제작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오늘 하루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전 세계를 누볐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 아이들이 만든 역사신문에서 미래의 창이 열린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 가평군 청심국제중고등학교에는 특별한 주말을 맞았다. 바로 청심 ACG 역사대회 본선대회가 열렸기 때문인데 저희가 똑같은 환경으로 오리엔테이션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학생들의 표정에서 설렘과 각오가 느껴진다. 인터넷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은 전국의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예선을 거친 최정의 드림팀이다. 예선에는 역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 내용이 통합된 문제가 출제됐고 학생들은 대회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융합 지식을 익힐 수 있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그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진행형이며 또 앞으로 미래에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통찰력을 기르게 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선 주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주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역사신문 만들기를 잡아봤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청심 ACG 역사대회. ACG란 청심학원의 교육 철학인 이타적 품성교육, 창의적 지식교육, 글로벌 리더십 교육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역사적 사건과 배경 지식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익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융합교육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ACG 역사대회 규모도 확대됐다. 청심국제중학교 교내대회에서 전국의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대회가 펼쳐진 것. 교육계와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청심 ACG 역사대회의 취지와 목적에 있다. 글로벌 리더는 확고한 역사관을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통찰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입니다.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문제,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해서 해결하는 과제를 제시하며 그런 역량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본격적인 본선대회가 시작됐다. 주어진 과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소통을 주제로 역사 속 한 해 8월 15일자 신문을 제작하는 것. 4명이 한조가 되어 총 10개 팀이 구성되었다. 고사실마다 역사신문 기획회의가 한창이다. 올림픽, 올림픽 기획 기사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원하는 게 좀 큰 기사를 원하는 것 같은데. 옛날 팬에서 지진이 났어. 아니 그래도 이건 누가 이걸 많이 보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건 일부일 뿐이야. 완전 주무색깔 여전한 거 나는 좀 그래. 나도 좀 그래. 사설 어떻게 하지? 각자 기사 분담을 하는 것도 학생들의 몫이다. 기획에 두 명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광고 빨리 끝내고 이름 정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역할 분담에 신문의 타이틀까지 정하고 나서 본격적인 자료 찾기에 들어간다. 주어진 시간은 4시간 반.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찾는 것도 학생들에게 달렸다. 책을 들춰보고 인터넷 검색에 신문에 실을 이미지까지 아이들의 손이 바빠진다. 필요한 서적을 차지하기 위해 작은 실랑이도 벌어지고 복사기 앞도 분주하다. 자료들을 취합해 핵심만 추려내는데 백지 상태의 제작 용지를 학생들은 과연 어떤 신문으로 완성할까? 신문 제작 모든 과정에 아이들의 역량이 펼쳐진다. 기획한 대로 맞게 가고 있는지 점검에 또 점검. 학교 곳곳에서 토론이 이어진다. 나갔으면 좋겠다. 외교에 중점을 두자. 딱 쓰고. 같은 시간 심사위원들 역시 발길이 분주한데 역사신문을 만드는 과정도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작 현장을 둘러보며 심사가 진행됐다. 이게 세계 막 우리 2002년도에 막 사고도 하고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신문 제작에 돌입한 학생들. 포커스를 잡은 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그 통일이라든지 그런 서로 단일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사를 주로 잡고 저희는 현재라는 시점 자체를 과거 1950년대
정확히는 1950년 8월 15일로 잡았어요. 2차 대전이라는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미국이 일본에 그 원자폭탄을 투하한 게 정당화될 수 있는 행동이었나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짐으로써 역사 속 어느 해 8월 15일 학생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가며 국사뿐 아니라 세계사를 통합해 신문 지면에 융합 지식을 펼쳐내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를 바라보며 사고력과 상상력, 논리력을 쏟아내는데 어느새 학생들은 새로운 역사학자, 창의적 융합인재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렇게 역사신문 제작이 완성되어 가고 드디어 발표 시간! 주어진 주제를 다각적인 시점에서 해석하고 새로운 시사점을 던진 학생들. 조선어학회가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48년에 8월 15일 날 그 발표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움으로써 벌써 지금 100년 전인데 우리나라 그때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했었다 지보니 저희 신문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큰 테마 안에 연결고리를 유지하면서 과거의 특정한 사건을 현재와 미래의 관점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입니다. 8월 15일에 일어난 불편한 진실부터 대한민국 광복, 6.25 전쟁까지 연결짓는가 하면 세계사적 관점에서 십자군 전쟁 시작, 영국 청교도 메이플라워 추락, 또 2차 세계대전 종식 등 주제는 하나였지만 10개 신문의 시점과 시사점은 각기 달랐다. 신문 지면에 펼쳐진 학생들의 역량, 2012 ACG 역사대회는 창의성과 국제적인 시각을 갖춘 융합인재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